자,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리딩 팀장이에요. 자, 아시아나항공을 오늘 한번더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추천주 있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살 만한 종목을 추천드릴 거니까,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끝까지. 아이고, 아시아나항공이, 야, 이거 뭐, 비행기 한번 태워줄까? 어렸을 때 아빠가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보니까 진짜 비행기 탔어. 날라갔네요, 오늘. 날라갔어. 그 어제 영상 때는 사실 시장이 인수 관련해서 다른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그 포기를 하면서 아예 입찰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이라고 할까요?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이걸 판단했다고? 어? 아, 그랬단 말이야. 아시아나항공 이게 부채 많아가지고 이거 비행기 이거 다 갖다 팔아도 부채 못 갚는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왔을 정도니까. 뭐, 그래서 어제는 조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뭐, 9%? 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19%야, 9%야, 이거. 잠시만요. 9%네, 9%. 예, 저점이 이제 9%였고, 장중에 반등도 나왔는데, 제가 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꼬리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똑같죠? 예, 그러면은, 서로 지금 누가 힘세나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야. 아, 참, 이 항공사 정말, 항공사 정말 문제다, 문제요. 이번에 승무원 주말 잘랐다 그러던데. 자, 구조 조정을 뭐좀 많이 감행을 했을 텐데, 그거는 기업들한테는 호재입니다, 호재. 예, 호재예요. 이번에 그리고 비행기 문제 되는 거 봤죠? 그왜 보잉사에서 잘못 만든 거. 예, 그거 문제 되는 항공사가 있었는데, 비행기 문제, 항공사.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문제인지, 이거, 저가항공사 문제였거든요. 저가항공사. 여기 이제 구글에 한번 쳐볼까? 여기 그냥 치니까 안 나오네. 예, 보잉. 그 비행기가 전체 다 보잉 거인 것도 있었어요. 전체 다. 아, 못 찾겠네요. 어디 건지. 이건가? 아씨, 어딘지 못 찾겠네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주항공은 몇 대가 지금 문제되는 비행기고, 80회 이상 운행을 하면 문제가 된다. 아, 8,000번 운행, 문제, 비행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었는데, 뭐, 보잉사에서 지금, 뭐, 이렇게 AS 이런 거 해주겠지.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크랙이. 예, 그래서 저가항공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아나항공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고치면 되지 뭐. 예, 이제 점검을 모든 전수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1차 지지 라인은 4,800원이고 2차 지지 라인은 4,1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할 만하다. 근데 안 내려오고 바로 가면 그냥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난 보내주겠다. 접근하게 되면 지금은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바로 떴어요. 예, 오늘 뜬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왜 올라줬냐면, 자 보면은 얘네가 이제 인수를 막 하잖아요. 그 지금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회사 중에서 HDC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에 2.2조를 투입하겠대. 이거 대한항공 뛰어넘겠다. 야, 쉐키 이거 간큰거 봐. 예, 간이 그냥 아마 두큰두큰 하다 못해서 그냥 비행기 그냥 이 정도면 비행기 한 2층 버스 뭐한 100대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정도예요. 자,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뭐,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200%대로 떨어진다. 떨어진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가 돈이 많거든. 예. 와, 일단, 인생 한 방이야. 현대산업개발이 여기 지금 몰빵하네요. 몰빵해요. 근데 얘네가, 아시겠지만, HDC 신라면세점, HDC 아이콘트롤, ICT 사업, 아이파크몰, 현대산업개발의 호텔이랑 리조트까지. 예, 되게 여러 가지를 얘네가 갖고 있어요. 이게 주요 유통 호텔 리조트 계열사인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거야. 비행기에서도 팔고, 면세점에서도 팔고, 니들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 호텔에서 잠자고, 털어먹겠다.
일반 고객들 주머니 털어먹겠다. 그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다분히. 그러니까 아시아나 쪽엔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야, 돈 많은 새끼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신경 써주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애견 같은 경우는 입찰가를 높이기 위해서 또 추가 유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박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제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 예, 그러니까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 서로 사고 싶어도 약간 난리인,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밀리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자, HDC 현산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얘네가 2.4조 원 제시했고, 애경은 1조 원 제시했는데, 애경도 2조 원 이상 쏠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 뭐 좋은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HDC가 가질 것 같은데, 의지가 보이잖아. 어우, 갖고 싶다. 너란 놈, 내가 갖고 싶다. 아시아나? 아름다운 사람들, 나도 아름답고 싶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 예, 1.5주에, 2.5주에, 당연히 2.5주에 팔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애경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500원대 매물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6,500원 돌파하면 이전처럼 7,000원까지 쭉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4,800원 이탈하면 말 그대로 그냥 잘라내고, 4,8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속 오를 것 같으면 보유하면서 좀더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예, 손실권인 사람 없지? 있는 거 아니야? 손실권인 사람은 반성하세요. 내동매매 한걸 수도 있어요, 내동매매.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을 뭐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단타로 하셔야 돼요. 이슈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잖아. 이런 건 단타로 안 하고 중장기로 가져가면 자칫하다 골로 가. 왜냐면 여기처럼 장대 음봉을 맞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뚝심 갖고 하는 거 좋다 이거야. 아니 근데 왜 내가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내부 관계인도 모르는 정보를, 그런 정보였으면은 민간인들에게 공개가 안 됐겠지. 근데 그런 정보 아니잖아. 예, 그러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어찌됐든 뭐 이렇고, 오늘 추천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천주는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예요. 예, 인스코비가 바닥권부터 올리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살짝 만약에 조정이 와도 제 생각에는 한번 3,000원, 3,000, 3,000, 한 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줄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인스코비 그렇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원래 의료업종일 건데, 무선통신이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종목이랑 좀 헷갈렸네. 무선통신 업종인데, 지금 괜찮아요. 예, 회사도 나쁘지 않고, 바닥권에서, 말 그대로 다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췄어. 예, 그래서, 뭐, 5,000원은 터치를 바로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4,000원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줄 여지가 있어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왜 올랐냐고? 한번 볼까? 인스코비 왜 올랐는지? 조회 공시 나온 거 보니까 따로 나온 건 없네요. 예, 너네 왜 올랐어? 이 새끼들 빨리 개미들한테 알려주지 못할까? 여봐라! 인스코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재료 없이 그냥 나온 거야. 예, 그냥 올라가는 거야. 뭐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스코비 이거 추천드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세요. 저희 유튜브에서 우량주, 제가 진짜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없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뭐 유료 회원들한테 자칫 잘못하다면 제가 싸대기 맞아요. 네, 그래서 드릴 수 없으니까 손절 안 되신 분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면 접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원래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회사였습니다. 여기 기업 분석 보면요. 자, 오늘 추천주 나갔어요, 여러분. 나갔어요. 추천주 왜안 주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보면은 영업이익도 여기 이번에는 좀 적자가 많이 났는데 3분기는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 예상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졸라 높거든. 659%야 부채 비율 봐. 근데 원래 항공사가 부채 비율이 높아요. 비행기 사야 될거 아니야, 비행기. 아이씨, 비행기 사야지. 그게 자산인데 얘네는. 예. 그런데 유보율이 없는 편이어서 얘는 문제가 됐던 건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예,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더욱더 좀 갖고 싶어서 얘네가 난리 치는 거예요. 예, 부채 비율만 없으면 이자 나가는 것도 많이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더 많이 날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분석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주도 나갔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니, 요새 기부하고 싶은데 기부를 못했어. 여러분들이 안 눌러줘서 그래.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